자,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오늘은 1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11번 문제 역시 작년에 있었던 연구사 환경보건 문제입니다. 이화학적 수질오염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은 너무 넌센스 퀴즈처럼 보기를 보시면 너무 쉽게 나와 있죠. 용존산소량, 염화물,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인, 이학적인 내용의 보기들이고, 저서생물은 딱 봐도 생물학적인 냄새가 확 나는 거죠. 무슨 생물 잃어버리니까. 저서생물이 뭐냐 하면 다슬기 같은 복종류를 포함하는, 예, 저서 대형, 여기서 대형이라고 해서 진짜 대형이 아니라 보통 한 1mm에서 커봐야 한 2, 30cm 정도 되는 걸 저서 대형 무척추 동물로 분류를 해서, 딱히 뭐 이름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겨우 무슨 뭐 다슬기나 뭐 가재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아주 미세한 그런 그 물의 바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말합니다. 수소 곤충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뭐 날돌에, 강돌에 뭐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서 생물들이고, 얘네들이 수서 환경의 지표가 되는 그 지표 생물종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토착민처럼 그 수질에서 묻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걔네들의 어떤 분포라든지 수를 체크를 하면은 환경 지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1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답은 111번에 4번이고요. 112번으로 가겠습니다. 물의 특수 정수법 중에서 조류 제거에 가장 많이 사용. 이거는 단순 암기로 읽으셔도 되는 그런 문제고, 역시 7급 연구사 환경 보건 문제입니다. 황산 동이죠. 황산 굴이라고도 하고 CuSO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딱 외워뒀으면은 황산 동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외운 것이 이게 맞나 싶겠지만,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 또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셀렌, 염화칼슘, 탄산칼슘 얘네들은 조류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조류 제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황산구리, 황산동, CuSO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7급 문제지만 굉장히 평이하고 아주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그런 시간 낭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13번 문제를 중요 표시를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자, 우리가 BOD, COD, DOSS 보통 이렇게 수질 지표, pH까지 해가지고 네다섯 개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BOD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시약, 이거는 사실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공학 쪽은 잘 모르겠으나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 쪽에서는 BOD 분석 시약들이 자세하게